제 등에 올라타셔도 되는데.
정말 빠르구나. 일부러 서둘렀어요. 저녁에 하는 사랑과 차원 전쟁을 보러 가야 하거든요. 곧 시작할 텐데. 잠깐만, 일단 우리 특경대가 가진 장비로 샘플을 좀 확인해 볼게. 이상해. 정말로 이상한걸? 무슨 일이시죠? 정보에 문제라도 있나요? 그게 말이야. 네가 채집해온 샘플에서 특수한 페로몬 반응이 나왔어. 강력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무리를 짓는 차원종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페로몬이야. 그렇다면 근처에 차원종들을 지휘하는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럴 확률이 높은 것 같아. 일이 또 귀찮아지는걸. 그냥 못 본 걸로 하고 넘어가면. 안 그럴 테니까 그렇게 째려보지 마. 성은이야. 귀찮지만 어쩔 수 없지. 일단 업무를 분담하자. 넌 역삼 골목길에서 우두머리급과 부하급을 모두 정리해줘. 난 너 대신에 드라마를 본방사수하고 있을게. 작전을 개시하겠습니다. 저 그런데... 본방사수 하실 거면 녹화도 좀...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성! 제가! 작전 대신 적을 판단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충성, 특경대 최민우입니다. 아, 마침 잘 오셨습니다, 요원님. 인사과에서 김유정 요원님 앞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송은희 경정님이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인사과의 공문? 금시초문인데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 말은 귀뜸으로도 안 들을 테니 요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송은희 경정님께 인사과에서 온 공문을 김유정 요원님께 전달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출동 준비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실비야? 최민우 경감님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인사과에서 온 공문을 즉시 유정이 언니께 드리라고 하시는데요. 아, 맞다. 그런 게 있었지. 보낸 사람이 승급심사부 부장이라고 되어 있던데? 어? 혹시 너 승급심사 받는 거 아니야? 제가 승급심사를요? 사실이라면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네요. 게다가 심사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심사가 무지 어렵다고 하더라.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서 만년 훈련생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래. 하지만 너라면 괜찮을 거야. 내 눈은 틀림없어. 그렇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언니. 통과를 하든 하지 않든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만일 정말 심사를 받는 거라면 합격할 생각으로 임하겠어요. 그래, 일단 승급을 하고 나면 스킬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임무 수행도 쉬워질 거야. 그러니까 꼭 승급을 해내라고. 네, 언니. 저 힘낼게요. 그래. 그럼 이대로 유정 씨한테 돌아가 봐. 공문은 내가 전자메일로 전송해 놓을 테니까. 김유정입니다. 아, 마침 잘 왔어. 실은 인사과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말이야. 언니, 질문 있어요. 혹시 제가 이제부터 승급심사를 받게 되나요? 승급심사부에서 공문이 도착한 걸 봤을 때 그럴 확률이 높을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아, 눈치채버렸구나. 숨겨뒀다가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야. 넌 이제 곧 승급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지. 규정대로라면 유니온의 지정 심사장에서 다른 훈련생들과 함께 심사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강남을 비울 처지가 못 돼.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훈련생인 채로 싸우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사과에 부탁을 했어. 네가 평시가 아니라 전시 기준으로 승급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전시 기준은 평시 기준의 승급 심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작전 지역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승급 여부가 결정되게 돼. 이 경우에는 굳이 심사장에 갈 필요가 없어지고 종전대로 작전 지역에서 임무 수행을 하면 돼. 방금 받은 공문이 바로 그 허가서야. 인사과에서 전시 기준으로 심사 절차를 해도 좋다고 하는구나. 너는 이제 심사장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승급 심사를 치르게 될 거야. 물론 그만큼 심사 내용은 어려워지겠지만 말이야. 아주 길고 어려운 심사가 될 거야. 하지만 너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네, 최선을 다할게요. 무슨 일이죠? 그럼 곧바로 심사를 시작하자. 네가 수행하는 임무 내용은 모두 네 위상 장비에 설치된 메모리 칩에 저장돼. 그 칩에 저장된 내용을 토대로 본부의 심사위원이 승급 여부를 판단할 거야.
즉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물론이에요. 굳이 심사가 아니더라도 게으름 따위는 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럼 첫 번째 심사 내용을 발표할게. 첫 번째 심사 내용은 통상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야. 이렇게 말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이전처럼 작전 지역을 순찰하며 차원종을 제거하기만 하면 돼. 작전 지역을 두 군데 지정해 줄 테니 각각을 클리어하고 오렴. 부담 갖지 말고 평소처럼 하면 돼. 알겠지? 평소에 제 작전 수행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군요. 알겠어요. 임무, 무슨 일이죠? 이야기는 송은이 경정님께 들었어. 골목길에서 뭔가 찾아낸 게 있니? 대형 차원종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어한 적이 없는 개체였어요. 내 장비에 저장된 내용을 토대로 조회를 해본 결과 해당 차원종은 B급에 해당하는 차원종으로 판명됐어. 강남 지역에서 B급 이상의 차원종이 출현한 전례는 없는데 말이야. 상황이 점점 더 안 좋게 되어가는걸? 마치 저희 팀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아, 쾌적한 환경에서 정시 퇴근을 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아무튼 난 이제부터 지금 상황을 유니온에 보고할 거야.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 그동안 수고 많았어.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잠시 쉬고 있으렴. 활약을 기대하고 있어요. 실망시키는구나 이놈들.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언니? 아, 너희한테 한 말이 아니야. 내 부하놈들한테 한 말이지. 실은 지금 신논현역에 차원종들이 출현했다는데 말이야. 신논현역? 출근 시간을 노리고 차원종들이 습격해온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일단 시민들을 구하라고 특경대 대원놈들을 장갑차에 태워보냈는데 중형 차원종 놈들 때문에 더 이상의 진입이 어렵다지 뭐야. 쓸모없는 것들 같으니. 상황이 그렇다면 서둘러야 해요. 진입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네가 우리 못난 부하들을 좀 도와주라. 장갑차가 진입할 수 있게 신논현역에서 중형 차원종을 제거해줘. 즉시 시행할게요. 끝났으면. 작전 개시. 적을 선발합니다. 거기다!
저기다!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충성, 특경대 최민우입니다.
특경대 최민우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임무 수고하십시오. 총성. 총선 근무에 복귀하겠습니다. 거기다! 집중해라!
적을 전멸합니다. 먹고 봐요. 먹는 게 남는 거니까. 먹고 봐요. 먹는 게 남는 거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용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무 수고하십시오. 충성. 무슨 일이죠?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어. 지하철 이용객들의 대피가 완료됐다는구나. 이게 다 네 활약 덕분이야.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신논현역에는 여전히 많은 차원정들이 남아있어. 맞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뭔가가 느껴졌어요. 아직 불확실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만나본 적도 없는 커다란 힘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불안해지는걸? 근처에 강력한 차원정이 출현한 걸지도 몰라. 이 길로 다시 신논현역에 출동해서 차원정들을 정리해줘. 방심하지 말고. 네, 작전을 개시하겠습니다. 괜찮아 이슬비, 넌 잘할 수 있어. 임무 힘내세요. 어제 너무 마셨나? 적을 선별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환피 동작!
예상대로 된 하고 있었어. 정말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건 아카데미 교본에서만 본 그 차원종 말렉. 차원전쟁 때 이후로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는 A급 차원종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에는 B급의 차원종조차 출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A급 차원종이 출연하다니. 아마도 말렉이 목에 장착하고 있던 구속구 형태의 물체 때문일 거야. 파괴된 구속구의 파편을 분석한 결과 차원종의 위상력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 판명됐어. 그걸 장착한 말렉은 B급 이하의 위상력만 발휘할 수 있게 돼. 그 대신 훨씬 쉽게 우리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구속구 덕분에 말렉은 손쉽게 이곳 강남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전투 중에 흥분한 나머지 구속구를 스스로 파괴해버렸지. 아직 불안정하게 출현한 상태에서 위상력을 낮춰주는 구속구가 파괴됐으니 말렉의 위상력은 그 자리에서 대폭 상승했어. 그리고 그 결과 말렉은 차원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들어왔던 차원 문을 통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말렉을 퇴치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말렉의 구속구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말렉에게 장착시킨 게 분명해.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번 습격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구속구를 계량할 거야. 그리고 계량이 끝나는 대로 다시 구속구를 말렉에게 씌워서 우리에게 보내겠지. 그럴 확률이 높겠군요. 말렉은 일시적으로 후퇴한 것에 불과해. 때가 되면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지. 그때까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대책이 있을까요? 저런 괴물을 상대로.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당장 유니온 본부에 지원을 요청할 테니까.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일단 지원은 요청할 테지만 지원이 올 때까지는 우리끼리 강남을 지켜야 해. 강남역 인근에서 차원정들이 다시 날뛰기 시작했다는 무전이 들어왔어. 다시 한번 강남역 인근을 정리하고 와줬으면 해. 적들이 한층 강해졌을 테니 주의하고. 임무, 힘내세요.